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좀 아쉽고 좀 실망 아닌 실망을 좀 하는 경기라고 생각하고, 1위 팀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지금 2연승을 하고 분위기도 좋았거든요. 근데 모두 참 뭐 감독님은 이제 뭐 선수들 붙어들라고 잘했다고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 그냥 아쉽죠. 이길 수 있었고 뭐 그렇다고 뭐 그렇게 성남이 잘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좀 못 보여줬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좀 더 하려고 했는데 이상한 부담도 있었고 저만의 오버핏한 것도 있었고, 바깥에서 보기에는 1대1이 뭐 1위 팀이 안양이 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아쉬운 경기고, 홈에서 좋은 경기라고 좀 팬들한테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뭐 자신감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도 자신감인데 선수들이 좀 정신력에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준비가 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죠. 골을 넣기 때문에. 근데 팀이 사실 못 이겨서 비겨가지고, 홈 경기이기도 하고, 좋은 기분은 그냥 골 넣었을 당시만 좋았고, 사실 지금은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너무 아쉬운 생각만 너무 들고, 팀이 하나로 더 뭉치지 못했던 게 조금 아쉬운 부분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조금 이제 허승민 선수가 좀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플레이가 좀 뒤늦게 나오기도 하고, 근데 좀 저희가 어린 선수들이 자신감도 좀 부족한 것도 있지만, 너무 이렇게 소유를 너무 못했어요. 너무 수비를, 공이 가면 다시 뺏겨서 오고 막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점점 자리도 잡아오고, 성남이 뭐 그렇게 막 패스 플레이로 들어오는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감독님께서 준비, 코칭 스타일에서 준비한 게.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더 좋았는데, 이제 마무리나 이제 좀 세밀한 부분에서 조금 떨어진 부분이 좀 아쉬운데, 그런 부분 다시 또 맞춰야 될 것 같아요. 힘든 시기에, 근데 감독님도 코칭 스텝에서는 이제 계속 원하는 그런 전술이나 전략이 계속 꾸준하게 갔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점점 이제 선수들이 융합되고 선수 조합도 맞춰지면서 이제 그걸 감독님이 원했던 축구를 점점 선수들이 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감독님께서는 이제 계속 원하는 게 있었고, 선수들이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맞추다 보니까, 또 선수 조합도 중요하잖아요. 다 공격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에서 잘 맞아떨어져서 지금 또 좋은, 그래도 초반에 그 분위기보다는 그래도 좋은 성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선수라면 욕심이 있는데, 그때랑은 또 마음가짐도 틀리고, 뭐 아무래도 필드플레이어스는 고참이니까 그때랑 지금 마음가짐 틀리는데, 골 욕심은 있죠. 근데 이제 팀이 이기는 게 우선이고 그게 항상 먼저인 것 같아요. 저도 노력할 거고 팀에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골도 그렇고 어시스트도 그렇고 수비적인 다 노력해야죠. 멋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부천전이 아무래도 슈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헤딩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뭐 하나 뽑으라고 하긴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겼으니까 아무래도 그 골을 좀 뽑고. 그렇죠, 있죠. 아무래도 원년 멤버로서 마음가짐이 다른 선수들이랑은 좀 틀리죠. 갖는 애정이나 서포터즈와 관계도 그렇고, 어떻게 창단됐는지 아니까 그 마음도 알고 아니까 아무래도 마음가짐이 틀리죠. 수현이 형도 주장 형이 얘기하는데, 제가 더 한마디 하라고는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막 얘기하는 스타일은 경기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지금 기회를 받아서 꾸준하게 경기를 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한 발짝 더 뛰고 좀 더 말도 많이 하고, 그게 더 좋은 팀으로 가기 위해서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려고 노력해요. 뭐 다른 것보다도 아무래도 원년 멤버이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그냥 아직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몸도 그렇고 좀 더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자신도 그렇고 그래야만 하고, 뭐 32인데 아직은
사실 몇 년 안 남았기 때문에. 근데 그 몇 년을 제가 몸 좋은 상태로 끝내고 싶기 때문에 몸 관리도 좀 더 한 거고. 전성기는 나중으로 미뤄야 제가 그때 전성기 또 올 것 같기도 하고.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 승리를 선물 못해드린 게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다음 경기 또 수원FC가 있고 저희가 이번 시즌 수원FC한테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준비하는 자세도 남달라야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정신력 가다듬어서 홈에서 무조건 수원FC를 잡는다는 마음가짐을 코칭 스텝 뭐 감독님이랑 코칭 스텝도 그렇게 준비를 할 것이고 저희도 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올해부터 준비해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응원해 주셔서 힘 주시면 선수들도 더 힘날 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